고려 해운의 사령탑이 9년 만에 변화를 맞았습니다. 고려 해운은 지난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박정석 대표이사 사장과 신용화 대표이사 부사장을 각각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1954년생인 박정석 신임 회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으며 KCTC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습니다. 신용화 신임 사장은 1962년 태어났으며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동대표로서 이사, 전무,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두 대표이사는 2007년 취임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창출한 데 이어 고려해운을 매출액 1조 클럽에 올려놓는 등 회사 발전에 이익을 담당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이날부로 이정경 상무가 전무, 송환용, 홍원표 부장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서동우 전무는 퇴임 후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올해로 창사 62주년을 맞는 고려해운은 1985년 이후 31년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